지금부터 내게 가장 어울리는 짓을 할 거야. 악녀답게 치사하고 더럽더라도 곧 황녀님의 성년식이죠. 역시 상대는 키드레이경이겠죠? 누님, 제 곁에만 아름답게 있으셔야죠. 그게 황녀의 일입니다. 나의 아름다운 인형. 아름다움 따윈 권력이 될 수 없어. 일어나셨습니까? 지난밤 독 때문에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. 곧 치장을 준비하겠습니다. 죽을 뻔한 몸으로 일어나자마자 치장이라니. 이 황궁. 우습게 짝이 없구나. 레제프 황자는 군사권이 없어. 절대 무력을 가진 키드레이경이 신경 쓰이겠지. 그는 나의 패다. 뜻밖이네. 경이 날 피하지 않는다니. 예전처럼 들러붙어 짜증나게 굴면 어쩌려고? 황녀님, 그녀는 어느 순간 달라졌다. 황녀군 급보입니다. 그녀가 움직이면 세상이 소란스러워진다. 그리고 나도 달라졌다. 다른 사람과는 닿는 것조차 싫었는데 왜 그녀와 있을 때만 괜찮은 걸까? 키드레이경, 내 힘이 되어줄게. 절대 손해보는 거래는 아닐 거야. 제 마음이 황녀 전하를 믿고 싶어합니다. 전하, 이 안무 이제 황녀님의 것입니다. 내일 황녀 카에나 히레기 내 명부 관리 권한을 유리합니다. 카에나 누님, 영원히 어리석고 연약한 내 인형이었어야지. 전하, 제 칼엔 망설임이 없습니다. 악녀는 마리오네트. 오직 카카오페이지에서만.